화장실 어디야? 아니 아니면 아는 거지 왜 화를 내고 난리야? 하여튼 땡그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. 아, 저기요 죄송한데요 여기가 문화대 분수대 맞죠? 분수대요? 예. 우리 학교에 그 분수대가 다섯 개 넘는데. 예? 다섯 개나 있다고요?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화대로 오는 버스 안에서 가방 바뀌신 분 정문 경비실로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문화대로 오는 버스 경비실. 안에서 가방 바뀌신 분 정문 경비실로. 아 저기 이 가방 맞죠? 아니 왜 장소를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? 이 파싱 늦었잖아요. 이 파싱은 나도 늦었는데. 중요한 날 가방이 바뀐 거야? 그게 그래도 야 가방 찾았으니까 얼마 다행이야. 참 신기하다. 나도 그날 가방이 바뀌어가지고 입학식이 늦었거든. 아 진짜? 야 그럼 혹시 니네 둘 가방이 바뀌었던 거 아니야? 아 아니야. 그 남자는 인성이처럼 멋있지 않았어. 진짜 아니었어. 그래 그냥. 나도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남자였어. 이마지 입학식 날부터. 99학번들은 입학식 날부터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네. 99학번이겠지. 근데 제일 그 학교에 입학식 날 알았을 것 같은 사람 동근이 형이. 그래. 입학식 참가한 게 진짜 이상하다. 그래, 진짜 신기해. 나랑 맨날 구리하게만 살란 법 있어? 어? 입학식이라도 운 좋아야지. 하기는 저 구리구리한 인생에 그날 하루마저 태클 들어왔어 봐. 그건 진짜 하느님이 불공평한 거야. 이럴 수 이럴 수 어따 서로 못 넘어 건물들이 이렇게 높지. 아니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아 오는 뭐 장난인가. 어따 서울이라 공기 한번 상쾌하긴 뭘 상쾌. 아니 매연 때문에 숨도 못 쉬었구만. 어메 어메 학교 지각하겠네. 보실까요? 예, 제가 저 문화대 가는데 그 문화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요? 뭐요? 저 장난한 것도 아닙니다. 에이, 그 진짜. 어따 참말, 어따 참말로 서울 인심한 뭐 허벌나게 사나 보네. 이제 대학생도 되었는디 착하게 살아야지. 가방. 감사합니다. 아 예. 이번 정찰 곳은 문화대, 문화대입니다. 문화대. 우리 학교. 역시 대학교를 화장실도 높아 벌구만.